3주차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다른 말로 만들면요, BCCP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힘든 이유는요, 바로 42.195에서가 아니라 39km, 40km대 가장 포기하고 싶고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8주차를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근육물이 큰 운동이 많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고비를 넘기시면 9주차의 멋진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마지막 한 주를 위해서 화이팅! 이번에 하실 운동은 큰절하기 등허리 운동입니다. 자, 한번 자세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양손은 직각을 이루도록, 니은자가 되도록, 그쵸, 만들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발은, 그쵸, 어깨 넓이만큼 약간만 벌려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면서, 그쵸, 허리를 숙여주시면서 양팔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쵸, 발 양 옆으로 가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팔은 니은자. 그쵸, 다시 직각을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엔 다시 왼발 나가면서, 그쵸, 숙였다가, 우리가 유념하실 사항은 마찬가지로 무릎이 발끝을 나가지 않도록,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원위치, 마지막 한 번 더, 둘. 자, 이 운동을 하실 때 숙일 때도 마찬가지로 배에 계속 힘을 주시고 하면은 조금 더 복근 운동까지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방을 이용해서 우리 매끈한 어깨와 다리 만들기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을 드시고요, 양손을 잡아주셔서 몸 아래쪽으로 내려주십니다. 우리 옆으로 서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팔을, 그렇죠, 약 70도 정도 들어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면서 앉아볼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마찬가지로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릎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어깨는 약 70도 정도, 그 정도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팔꿈치가 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펴주신 상태에서 가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무게는 너무 무거우면 어깨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좀 가벼운 걸로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깨와 그리고 다리 부분이 많이 힘드신가요? 네, 좀 당기는 느낌이. 그렇죠. 이 운동을 통해서 그 뱃살을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복부 위쪽 부분, 상복부라고 하죠. 상복부를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누우셔서 양손은 저 바닥을 견고하게 지지하시고요. 그리고 양 무릎을 구부려 살짝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동작은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말아주시는 거예요. 들었을 때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곧게 펴지셔야 복부에 큰 자극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복부 쪽이 김밥 말듯이 말아주셔야지 상복부의 자극이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다시 두 번 더. 하나. 마지막 한 번 더. 다시 내려가고. 자, 일어나 볼까요? 어떻게 이제 복부 미인이 돼서 비키니 입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다 같이 복부 미인이 되기 위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빵!